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양전동공구 한평장입니다. 자, 며칠 전에 이 야마오의 입자 조절 제초 요 영상을 하나를 제가 찍었죠. 근데 신제품 야마오의 신제품이 출시가 돼서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 신제품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동일한데 이 노즐이 이 갓을 씌워져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갓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요 제초 바가지를 제일 많이 쓰시죠. 근데 요 바가지는 분사가 원형으로 되지만 요런 제초 노즐은 분사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렇게 일자로 되지요. 그래서 이 노즐이 바람이 불거나 옆쪽으로 작물이 튀지 않고도 제초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그래도 본인들이 아, 그래도 나는 갓을 씌웠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것도 분사 조건은 이 제초 노즐과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하지만 갓이 씌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니 뭐니 해도 어떤 식으로 분사가 되는지가 제일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제가 한번 충전 분무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시연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분사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전 노즐과 동일하게 일자로 입자가 붉은 입자로 해서 잘 나가는 것이 육안으로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분사가 이런 식으로 일자로 되기 때문에 요거 갓을 틀면 위아래로 그냥 문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대고 밀고 가면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입자를 더 조절하고 싶으시면 네, 전과 동일하게 이쪽 부분을 돌려서 입자를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고 갓을 돌려서 위아래로 전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밀고 가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갓이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는 것. 요거는 좌우, 이렇게 했을 때는 좌우. 이쪽으로 돌려줄 때는 상하로 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분사가 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분사가 입자가 굵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조절을 하면 입자가 훨씬 좀 가늘어졌죠? 가늘어지고. 자, 다시 조절을 하면 입자가 굵어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밑으로 떨어지는 분사량을 보시면 아, 이 노즐이 어떻게 나가는구나 라고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야마오에서 나온 입자 조절 제초, 갓이 씌워진 입자 조절 제초를 한번 영상에 찍어 봤는데요. 자, 이것도 아래 링크를 걸어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계양 전동공구 한평점이었습니다.